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캄보디아 대표 명절 중 하나인 꾸춘번에 대한 영상으로, 꾸춘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지난 영상인 에피소드 10의 꾸춘번 1부에 이은 2부 영상으로, 1부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1부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은 캄보디아의 평범한 가족이 꾸춘번 명절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1부에서는 가족끼리 음식을 준비하여 나눠 먹고 사원의 공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아 보았는데요. 2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사원으로 가 조상들과 스님에게 공양하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꾸춘번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사원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저주를 걸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3개월에 걸쳐 꾸춘번 행사를 하다가 이젠 일반적으로 15일에 걸쳐서 조상들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달이 가장 어두운 날이 꾸춘번의 15일째 날로 큰 축제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은 15일 동안 인간 세계에 머무면서 7개의 사원을 방문하여 후손들이 준비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특히 꾸춘번 마지막 날인 큰 축제 날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돌아가신 조상들이 배가 고프지 않게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사원에 가 공양을 올리고 가족과 친척들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캄보디아 추석인 꾸춘번은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자식됨과 후손의 도리를 행하는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캄보디아 사람들이 사원의 정성껏 공양하는 모습을 감상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하여 7개의 사원까지 다니며 공양하는 모습을 찾긴 어렵고요. 영상에 등장하는 캄보디아 가족은 이날 두 곳의 사원에 공양하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원 공양을 마치고 두 번째 사원에 도착하였네요. 좀 더 규모가 큰 사원입니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로부터 축원을 듣습니다. 이 푸춘밤 명절은 참 불교적인 명절이기도 합니다. 공양을 마친 가족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이 평범한 캄보디아 가족의 가장은 말없이 홀로 어디론가 가는데요. 조용히 따라가 봅니다. 홀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듯 합니다. 저도 이 가정이 좋은 일만 생기고 아픈 사람 없이 항상 건강하기를 빌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정성껏 준비한 공양을 올리고 이 가족은 간만에 회포를 풀러간다고 하네요. 저에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추석인 부춘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